2020년 7월 19일 니키 읽기. 오늘 아침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때 교민이 형이랑 만약에 아일랜드에 올라 못 가면 마지막 한 달 동안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고,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바로 연습을 시작했는데, 오늘은 그 희승이 형이랑 항상 리더 해주시는 희승이 형이랑 케이 형이 그 리더 오늘은 촬영 때문에 좀 밖에 나가서 오늘 없었는데 그 제가 일단 안무 리더를 하고 안무를 다 타는 거를 다른 친구한테 그런 알려주는 역할을 그 오늘 했는데, 약간 오늘은 그 마음 상담도 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보컬 수업도 있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약간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오늘 날이었는데, 너무 제가 한번 알려줬는데 또 나가는 친구도 있고 또 돌아오는 친구도 있고, 진짜 너무 오늘 바빠서 다른 친구의 뭔가 그 도와주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오늘 느꼈어. 그리고 오늘 페이크라브를 다 같이 했는데 그 일단 다 끝까지 되고 아직 디테일이나 그런 것들 안 했는데 일단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밥 먹고 다음에 스트리 수업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이니드를 기본적으로 거의 했는데 아이니드 너무 우리가 아직 호흡이 안 맞아서 안무를 다 했는데 다 같이 맞춰야 되잖아요. 어쨌든 그 무대에 서야 되니까 무대에 섰을 때는 그 다 같이 맞추는 그 모습이 멋있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데 아직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그 피드백이나 그런 것들을 받았어. 그리고 오늘은 너무 열심히 했고 다들 너무 고생 많았어. 그런 식으로 그 한 달 동안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파트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를 파트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,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에서 너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. 오늘은 여기까지. 2020년 7월 19일 니키 읽기 끝.